네, 그럴 줄 알았다. 오늘 개소리 박살내기, 박살낼 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문장은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이 개소리 박살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는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혹은 문제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어떻게, 왜그 문장을 써서는 안 될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대화에 대해서 좀 소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문장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각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각본을 써놓고 그 사람이 그 행동에 맞춰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각본이 비극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극을 만들어 놓고 그 상대가 여기에 맞춰서 상대가 행동을 하게 해요. 그 체업 단편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꼭그 단편을 보지 않았어도 제가 그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좀 각색됐을 수도 있어요. 그 말단 공무원 한 분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굉장히 고위 공무원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덜덜덜 떨고 있었죠. 긴장하고 있었는데 재채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 튀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화나셨죠? 괜찮습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화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그날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날 화나셨죠? 괜찮다니까요. 그만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좀 화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그 상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화나셨죠? 그 사람이 화났다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 화났다고 너 때문에 화났어. 제발 찾아오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결국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뭐 그런 얘기가 예전에 그 단편선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소설을 읽었던 분은 내용 좀 다른데?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게, 물론 여기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의 각본을 써놨고 그 상대는 나에게 화를 냈고 화가 난 상태고 화가 풀리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 각본을 이미 써놨어요. 근데 상대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각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각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각본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게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자기를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본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심리고, 자,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내가 이미 짜놓은 그 부정적 결말에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그 사람에게 안심을 줍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말단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화를 냄으로써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각본을 써놨기 때문에 각본에 이게 맞아졌다는 그 사실이 일종의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자, 두 번째. 이게 하나의 심리고요. 그 말을 하는. 두 번째 심리는 볼게요. 자,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게 비극적인 결말이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게 되게 만들 여지가 없었을까요? 보통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이거나 대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지 않았거나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 둘다 생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일어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만약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왜못 바꿨을까요? 부정적인 결과를 막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정적인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신이 없었다는 건 그럴 줄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비극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는 거예요. 이 비극은 내가 예측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써놓은 각본일 뿐이야. 뭐 아니면 얘가 예측한 거야. 이두 가지의 심리예요. 물론 두 번째 게 훨씬 더이 문장에 가깝긴 하죠. 화를 결국 받고 세상을
죽은 그 심리는 이제 각본화는 약간 다른 심리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그 꼬마 돼지가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돼지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돼지예요? 아니에요, 우리 왕자님이 무슨 돼지예요?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 돼지가. 그래서 아무리 이상해서 또 엄마 나 근데 돼지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왕자님. 아시겠죠? 이 우화의 결말은. 그래서 아 근데 나 돼지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맞아 이 돼지 새끼야라고 이제 그런 거죠. 나는 돼지라고 결정을 지어놓고, 물론 근데 방금은 돼지였으니까 돼지라고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강아지였거나 토끼였어도 똑같아요. 내가 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거나 그 각본을 세워놓고 행동을 하면 결국 엉덩이를 걷어차일 겁니다. 날 차달란 얘기예요. 킹미라고 이거를 이야기해요. 이 심리를.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비극에 내가 한 결정을 맞춰가는 심리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혼자서 자조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비극에 대한 통제권을 나중이라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을 더 비난하기 위한, 나는 그 실패에서 책임감을 지기지 않겠다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고 지가 잡았어야죠. 그렇죠?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이라면 어차피 책임은 남이 질 테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가지고 그거를 되잡을 생각을 했어야죠. 아니면 어쨌건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라도 다독여서 같이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해야죠. 뭐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면 진짜로 닥치라고 해야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가 이미 과거에서 나왔던 어떠한 비극적 각본에 그냥 맞추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걸 그럴 줄 알았구나. 아, 이게 나만 몰랐나? 아,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비극의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고, 그리고 저렇게 내 주위에 다 아는 사람인데 나만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았네? 라고 해서 그 죄책감이 가중치가 됩니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 그런 전염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극의 각본을 써놓은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희극의 각본을 써놔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큼 인생이 밋밋하고 재미없을 게또 있을까요? 제 삶에서 제가 추구하는 게 저는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유가 없고 무언가 정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참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것만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정한 게 비극이라면 그런 사람은 인생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 그대로 비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것 봐. 이렇게 될줄 알았어. 내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 근데 그 예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래, 내가 이번 시험 못볼줄 알았어. 그래, 이번 시험 내가 모르는 것만 나올 줄 알았어. 당연하죠.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 나왔겠죠. 비극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런 말을 해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낫게, 결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삶이지, 결과를 예측하고 어쩔 수 없다? 뭐 그렇진 않아요. 다양한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윗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랫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음부터는 어떤 참 통찰력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꼭 미리미리 보고서를 달라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더 시키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개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박사를 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 좋은 마음에서 이런 문장을 준비해 봤고요. A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화술 강좌 클래스가 올라가고 있죠. 대화의 클래스.
그리고 뭐 똑똑한 생각법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오빠의 연애문수. 제가 오빠라고만 우기면서 연애에 대해서 조금 예능적으로 강의하는 LBC의 유일한 예능 프로로 남아있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1시에는 오프라인 화술 강좌도 있고 다양한 또 강좌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